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력 있는 강사의 모습 또는 강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10년차 이제 기업 교육 강사로서 많은 강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저도 교육생으로서 다양한 강의를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듣다 보면 아, 실력 있는 강사는 또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력 있는 강사의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수년간 또는 오랜 기간 하는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겠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건 엄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강사의 조건은 경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강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해본 사람일수록 실력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그 강의하는 분야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결과 또는 실력이 있는지 중요합니다. 실력 있는 강사의 조건은요. 당연히 그 강사가 그 강의하는 분야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마치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그 강사가 유튜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거나 또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현저히 저조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강사가 성공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그 강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책 쓰기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책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와,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있을까요? 아, 저분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책을 써야지 라고 생각이 들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분야의 실력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뭔가 결과적인 것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면 분명히 실력 있는 강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블로그를 좀 키우고 싶어서 블로그 강의를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단은 뭐 경력도 되게 화려하고 어디 회사에 있고 막 이렇게 나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분의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검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강사님의 블로그를 한번 제가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블로그가 지금 없대요. 예전에 했었는데 뭐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뭐지? 뭔가 신뢰가 다 깨진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강사가 되려면 또는 그 실력 있는 강사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 나의 객관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본인이 강의하는 그 분야에서 그 강의를 통해 본인 외에 누군가를 성공적으로 키워본 경험 또는 그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부동산 자산가로서 부동산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가로서의 모습에 대한 강의도 좋지만 아, 저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강사다 라고 느껴지는 건 저 사람의 강의를 듣고 어떤 누군가가 그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가가 됐던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경험 또 여러 가지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실력 있는 강사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강의를 하고 또 지금은 현재 예비 강사님들, 현직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법 강의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강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 저도 강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등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좋게 떠들어도요. 정말 그 떠든 거 100번 하는 것보다 저의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강사가 된다면 그리고 또 실력 있는 강사가 되고 인정받는 강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저의 강의에 신뢰도와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아, 그 사람의 강의를 선택해야겠다 생각이 든다는 건 그 강사가 다른 수강생에게 이런 성공적인 경험을 주었는가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리뷰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또 이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되도록 많이 본 다음에 수많은 강사 중에서 그 강사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키우고 싶어서 블로그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강사를 찾는다면 사실 정말 많겠죠. 크몽이라던가 뭐 클래스101이라던가 숨고 이런 데 다 찾아보시면요, 블로그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검증되었느냐,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딱 픽하는 이유에는 이 사람이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의 블로그를 키운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이왕이면 작은 경험보다는 수많은 경험,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뢰가 가고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겠죠. 왜냐? 그것이 바로 실력 있는 강사의 모습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강사의 조건 세 가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정말 실력 있는 강사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실력 있는 강사로서 내 모습을 다지려면 과연 나는 어떤 부분부터 채워야 될까 라는 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